맹자 양해왕 하편 9장 맹자견 제선왕과 위거실인된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서 말하기를 큰 집을 지으려면 즉 필사 공사로 반드시 공장 두목으로 하여금 구대목 하시리니 제목을 구하게 하리니 공사 득 대목이면 공장 두목이 큰 나무를 얻어내면 즉 왕이 하여 왕께서 기뻐하며 이위 능승 기임야라 하시고 능히 그 소임을 감당해낼 만하다 하고 장인이 목공이 착이 소지면 가까서 작게 하면 즉 왕 노하여 왕께서 노하여 이위 불승 기임이라 하시리니 자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 터인데 부인 유이학지는 대개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이 욕행지니 자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바인데 왕왈 고사여 소학하고 왕께서 말하기를 우선 너의 배운 것을 제쳐놓고 이 종하라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즉 하여 하시니 있고 어떻겠습니까? 금유파곡 어차하면 이제 여기에 옥돌이 있으면 수만일이라도 비록 비용이 20만 냥이 들더라도 필사 옥인 조탁지 하시리니 반드시 옥공으로 하여금 다듬게 할 터인데 지어 치국가 하여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만은 즉왈 고사녀 소학하고 우선 너의 배운 것을 제쳐놓고 이 종하라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니 즉 하이 이 어규 옥인 조타곡제 있고 어찌하여 옥공으로 하여금 옥을 다듬게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?